안녕하세요. 오라마아트TV입니다. 오늘 또 대나무 그리기 기초 대잎을 그려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좌잎을 그렸는데 좌잎이 사실은 어려워요. 이번에 우잎을 그려보겠습니다. 끝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순서예요. 그렇죠? 얼마나 뾰족하게 잘 그리냐에 따라서 대입의 싱싱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끝과 끝이 잘 나오게 연습을 해보세요. 이 기초 훈련에는 엄청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좌우로 다. 그죠? 강약을 넣어가면서. 무슨 제비 날듯이 해서 제비 연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이쪽 실기는 연습밖에 없어요. 이 가능성도 가늘게 길게 뭐다 되죠. 그래서 또 결구도 하는 거예요. 이게 대나무는 이런 식으로 결구하고, 결구가 모여서 잎이 된다. 이해가 갑니까?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또 연습을 했습니다.